조용한 생활 9월호 마지막 영화 김지훈 감독님의 거미집입니다. 거미집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영화계의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나리오 사전 검열의 시대. 그래서 시나리오를 일단 제출해서 찍어도 된다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크랭크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서슬퍼런 유신시대를 배경으로 김열 감독이라고 하는 송강호 배우 캐릭터의 어떤 몸부림, 예술가로서의 몸부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는 집단 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미줄처럼 엮여서 들어가는 많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1박 2일 그 정도의 타임프레임 안에 압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한 곳에서만 시작하는. 영화는 앞부분에 세트 바깥 장면들도 있긴 하지만 영화의 본론 대부분은 영화를 찍기 위한 신성필름 A세트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인공 김열 감독은 충무로에서 데뷔작 불같은 사랑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작품들이 그저 그런 반응을 얻으면서 그게 이 첫 번째 성공이 우연히 얻어걸린 거 아니냐. 조 감독 시절 모셨던 신상호 감독 것을 훔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길 이런 걸 받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작품이 거듭될수록 초조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그 신 감독님은 영화계 현재 전설이 돼 있고 이 신성필름을 신 감독님의 형이 운영하던 영화사였는데 그신 감독님은 촬영 중에 화재 씬에서 통제가 안된 불이 번지면서 근데 그 안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걸 찍어야 돼 하고 아시죠 여러분? 목숨을 개의치 않고 계속 카메라를 돌리다가 변을 이제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파트너였던 장영남 배우가 연기하는 백 대표가 이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원래 사장이었던 신 감독의 형님의 딸, 미도, 전여빈 배우가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장래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김열 감독은 이제 빨리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되는 그 벼랑에 몰려 있는데, 아직 개봉 안 한 최근에 촬영을 마친 신작 거미집이 영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꿈에서 이제 영화를 걸작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필살의 결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시나리오를 미친 듯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틀만 달라. 이틀만 배우들을 다시 모아달라. 그래서 재촬영을 하면은 영화가 예술이 된다라고 영화사 쪽에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배우들은 다 딴 거 찍으러 갔고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대표랑 제작부장은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장영남 대표가 아니라 백 대표가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사장님 같죠. 진짜 백회장. 영화사 하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연기를 보면. 그래서 일본의 짧은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아까 말씀드린 유학파 미도가 감독님 비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 진짜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상속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비공식적으로 해서 공감을 얻어내서 비밀리에 그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반체제적인 이 반공영화를 둔갑하게 되는 나중에 네.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반체제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허락을 안 받고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찍으니까 내용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래서 비밀리에 빗장을 건 스튜디오에서 긴급 소집된 배우들과 재촬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스무드하게 흘러가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온 우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장애들이 있어요. 뭐 검열 공무원들이 자꾸 불쑥불쑥 나타난다거나 그리고 그간 몰랐는데 재촬영 때 알고 보니 몰래 연애를 그것도 이제 공식화할 수 없는 연애를 하고 있었던 배우가 있질 않나. 그다음에 제목이 거미집인데 거미를 엄청 무서워하는 배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연이 바뀐 자기 캐릭터를 이해 못하겠다고 와서 따지질 않나. 그리고 막 일본 간다 그래서 안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호통을 치질 않나.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이즈들이 김열 감독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조적으로는 극중 극인 거미집 흑백 영화의
장면과 재촬영을 위해서 이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 애쓰고 있는 김열 감독과 제작진의 현재 두 이틀 동안의 응축된 시간 그것을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집이라는 영화의 이중 서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저희 모두 칸에서 이 영화의 월드 프리미어를 봤었고 네. 또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국내 언론 시사를 또 셋이서 같이 봤어요.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 보는 영화가 좀 달랐나요? 느낌이? 편집을 좀 많이 다시 하신다. 네. 뭐 공을 엄청 들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듣고 이제 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정 부분들을 네. 좀 더 축약하거나 잘라내거나 한 건 있는데 전체 기존은 칸에서 봤던 내용 거의 그대로였던 것 같고 저는 칸에서도 재밌게 봤지만 네. 이번에 또 다시 봤을 때 여전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 약간 느슨한 부분이나 헐거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처음 봤을 때도 이제 그 생각했는데 2시간 거의 16분, 20분 가까이 되잖아요. 이 정도 러닝타임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은 이번에도 좀 들었어요. 그래요. 김소미 기자는요? 후반부가 약간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덜어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시퀀스들도 좀 있고 그 개그 씬과 씬 사이에 약간의 좀 텀이 좀 긴 부분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연상되는 영화가 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든지 아니면 그때 얘기했던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네. 같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들의 핵심은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끝까지. 나도 끌려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건 구조상 이중구조란 말이죠. 네, 왔다 이중, 갔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중구조기도 하고 감독의 독백도 많이 나오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미로 감독님이 되게 애정이 있는 것 예, 같아서 예. 좀 더 이 배우에 대한 씬을 보여주고 싶고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본적인 컨셉은 왜 휘몰아 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휘몰아 친 에너지가 강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 사이를 충분히 메워줄 만한 어떤 유기적인 연결들이 있냐는 물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좀 약간 이렇게 정겹고 반가웠달까? 반치광 조용한 가족 네. 때 김지훈 감독님 네. 기억이 났고 특히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김열 감독이 보여주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지훈 감독님이 송강호 씨를 찍을 때 이게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김지훈 감독님 그리고 뭐 양우석 감독님이 다 송강호 쓰는 방식이 다른데 사용법이 김지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코믹한 잠재력을 많이 끌어내시잖아요. 근데 이 숏 크기가 송강호 배우를 찍을 때 좀 이렇게 롱숏으로 딱 찍고 그 환경 안에서 그 송강호 씨 특유의 어떤 그 발걸음 잰 움직임이라든가 네. 약간 꾸부정하게 동작으로 웃음을 끌어내는 그런 걸 되게 잘 하시거든요. 네. 일테면 이제 반치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막 꽃을 이렇게 꺾었는데 막 잘 꽃다발을 못 만들어가지고 막 다 흩어진다거나 그리고 은행에서 지각했는데 지각 안 한 척 하려고 이 바퀴 달린 의자로 쉥 하고 굴러간다거나 얼굴 클로즈업보다도 이 송강호 배우 특유의 몸집은 큰데 사사사삭 엄청나게 달력 나가는 장면도 있죠. 아,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정확히 반치광 생각이 나더라고. 이번 영화에서 그 검열 공무원들이 왔을 때 감독님이 세트 안에서 전력질주를 조 감독의 한마디 빠르다. 그런 식으로 막 엄청 폭소는 아닌데 그 김지훈 감독님 유머를 제가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좀 오랜만에 봤잖아요. 네. 뭐 일랑, 밀정 아, 뭐 네. 그쵸, 정말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그때 그 김지훈 유머가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좀 정다운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블랑색깡스 찍어야 돼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은 아니라도 네. 컷이 좀 길긴 해요. 아, 예. 아까 몰아치지 않는다는 거의 일환인가요? 그게? 네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컷 호흡도 좀 꽤 긴 편이고 배우들이 자기들끼리 뭘 할 수 있게끔 그걸 계속 기다려주는 근데 뭐 송강호 배우를 그렇게 찍는 거는 김준 감독이 늘 하셨는데 다른 배우들도 이제 그렇게 그 판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목적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앙상블이었다고 아, 하는데 그래 보여요. 실제로 애드립도 꽤 많이 쓰셨다고 하고 그런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영화 제작에 관한 현재 이야기는 코미디에 가깝고 그런데 극중극인 거미집은 좀 호러 스릴러 특히 특정하자면 70년대 네. 한국의 그런 배기물 그렇죠. 네. 배경은 집이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로테스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정적으로 보이는 배드신도 나오죠. 거미집 안에서는 그런 영화.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두 개의 장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오정세 배우가 이렇게 홍보하더라고요. 저희 영화는 한 편 값으로 두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추석다운 한가위다운 홍보네요. 그러게요. 마트 가면 이제 한가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번에 재밌었던 게 칸에서는 제가 제일 열광했잖아요. 그리고, 아, 셋 중에?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조금 피곤해서 힘들어했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두 번째 볼 때는 제가 제일 약간 차기 싶고 두 분은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대중성은 없을 수도 있다. 일반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정도 컨텍스트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시대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제작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했지만 평론가나 기자들은 다 기본 이상으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완성도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평이 약간 양쪽으로 갈리더라고요. 갈리죠. 아, 국내에서도요? 네, 국내에서도. 그것도 좀 저는 신기했고 제가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아, 대전제는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밌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네. 아쉬웠던 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1+1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가 될 거면 1+1이 아니고 그냥 1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둘이 서로 실제로도 1+1으로 느껴져요. 그냥 두 개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두 편의 거미집이 있는 건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정말 김열 감독의 욕망처럼 걸작이 되었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그냥 한 덩어리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영화가. 네. 근데 끝까지 계속 분리된 느낌으로 가서 그래서 다 보고 나면 흑백 거미집이 더 재밌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실패인 거죠. 만약 영화에 대한 영화,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로서 밀도를 좀 더 가지려면 특히 후반부의 극중극 거미집의 내용 네. 혹은 숏이라도 그 외부에서 그 영화를 찍고 있는 김열의 과정과 더 긴밀하게 어울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겠죠. 그 대신에 이제 과거와 연결을 시키는 쪽으로 네. 바뀐 시나리오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김열의 조감독 시절과 컴플렉스가 시작된 시점이죠. 네. 평론가들이 쟤는 실력 없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상황, 그 근거가 된 과거 상황이 이제 무의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 바뀐 시나리오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아마 김지훈 감독님은 생각하면서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 좀 뭐 이런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김열 감독은 처음부터 마지막만 바꿨 지금은 영화가 확 둔갑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걸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안 고치면 그냥 이 한 영화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고통 속에서 남은 살게 평생을 된다. 살게 될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물론 이분이 지금 약물 의존 상태에 예술가의 고뇌인 거죠. 이상처럼 내가, 아스피린을 털어놨네. 내가 너무 영화를 사랑하고 나는 영화를 애정해서 이걸 계속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니까 그게 모든 행동의 출발이었던 것 같고 걸작이 되어야 해. 걸작이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걸작이 되어야 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시작하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 후반부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들의 그 투정이 후반부터 내는 게 사실상 이 정도 영화 다시 찍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두 번째 씬부터 고치자고 하잖아요. 엄청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죠. 뭐 재촬영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본 재촬영 씬이 결말부가 아니라 극중 거미집이라는 영화에서 시어머니 역할의 박정수 배우가 공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인 오정세, 호세가 이제 결혼할 민자 임수정 씨를 데려와서
원래는 시나리오에 안 그랬는데 고친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한 며느리감으로서 앞으로 신세대 여성 앞으로 엘리트.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거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고치기 이전의 거미집은 이 민자라는 임수정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가진 고초와 순환을 다 겪다가 마지막에 자살하는 굉장히 처참한 여성 순환사였지만 이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신여성의 서사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 이걸 잘 보면 그러니까 뭘 바꿨는데 영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믿나 하고 따져보면 두 가지예요. 여성을 그리는 관점의 전복이 하나고 플랑스 캉스 이렇게 두 개를 성공시키면 이 두 가지가 걸작의 열쇠다라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전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엔딩. 그러니까 아. 계속 성공하고 물어봐요. 이 엔딩이 이해가 돼? 배우들한테도 확인하고 배우들이 별 불만 없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텐데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엔딩이라는 거를.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고 실제로 영화 봤을 때도 그 엔딩이 충격적이긴 하잖아요. 갑자기 점프하는 다른 장르의 어떤 엔딩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플랑스 깡스에 집착하는데 실제로 완성된 거미집을 보면 그 블랑스 깡스가 꼭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사실은 그 블랑스 깡스가 형식적으로는 클라이맥스인데 그 블랑스 깡스에 이어지는 2층 장면, 블랑스 깡스를 그렇죠. 안 찍은 네. 장면이 네. 굉장히 그 임팩트가 커서 재밌습니다. 그 네. 정수정, 임수정 씨 두 네. 사람의 극중극 속의 연기가 굉장히 임팩트가 커서 이 극중 거미집을 더 보고 싶은데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플랑스 깡스 얘기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아, 또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아. 이게 뭐냐 하실 것 같아서 영어로는 시퀀스 숏이고요. 숏이고 하나의 이야기 단위인 시퀀스다라는 말이니까 네. 우리가 더 흔히 교차해서 쓰는 말로는 원신 원컷이 그렇죠. 됩니다. 실제 거미집 그 흑백으로 촬영된 거미집을 보면 클로즈업도 되게 많이 쓰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약간 호러틱한 장르 맞아요. 호러 장르의 사회 비판적 요소도 들어가 있는 김경 감독의 뭐 하녀나 충녀나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영화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길게 찍는 프랑스 캉스에 집중한 영화가 아니에요. 애초에. 네. 근데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블랑스 캉스라고 하는 아마 되게 도식적으로 연결하면 그거 이꼴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연결된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찍을 때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여러 대 필요한 장면들도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밀도가 조금 떨어진다 아니면 1 플러스 1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찍는 장면들을 보여줄 때 네. 찍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 네. 영화 찍을 때 저렇지 않을 텐데 네. 멀리서 찍고 있는 척을 하는 걸 우리한테 구경시켜준다라고 느껴지니까 그게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됐으면 그러니까 완성된 흑백 거미집의 어떤 장면의 필요가 네. 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까지 완전히 연결됐으면 훨씬 더 유기적인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저는.